여러분, 사랑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에 어떻게 만났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먼저 첫눈에 반했다. 첫눈에 반했다는 표현은 여러분들 공부하신 적 있어요? 이젠 쫑치잉이라고 표현하죠. 첫눈에 반했다는 말은 이젠 쫑치잉이라고 쓰고요. 그러면 나와 그 사람이 첫눈에 반해서 만난 거야 라고 쓸 때는 我跟他 이젠 쫑칭러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런데 이젠 쫑칭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이젠 쫑칭과 다르게 서로 알고 지낸 시간이 오래돼서 자연스럽게 사랑이 생긴 그런 관계도 있잖아요. 그건 뭐라고 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日久生情이라고 합니다. 日久生情 日 나날들이 久 오래오래 흘러서 生 생긴 거죠. 情 情은 뭐예요? 感情 감정 또는 爱情 사랑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나와 이 사람은 오래 알고 지내다 보니까 서로 좋아졌어 라는 말을 쓸 때에는 我跟他日久生情了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